빠밤. 안녕. 입술을 더 바를까? 잠깐만. 안녕. 혜인 씨도 있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진스 민지입니다. 우리 혜인이가 요즘 왜 이러지? 이거 혜인이가 선물해준 셔츠예요. 생일 2년 전인가 1년 전 생일에 줬던 셔츠입니다. 예쁘죠? 오늘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아가지고 허니즈한테도 공유해주고 싶어서 얼른 켰습니다. 뭐냐? 바로 오늘 놀았습니다. 오늘 되게 늦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한 9시인가 10시쯤에 일어나서 한 3시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는 방을 치우고 그냥 있다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왔습니다. 쇼핑했어요. 엄청 쇼핑했어요. 원피스랑 바지랑 그리고 화분도 샀고요. LP판도 샀습니다. 쇼핑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자전거를 탔는데 옛날에 혜인이랑 갔던 길로 해서 자전거 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식물 산거 보여줄까요? 귀엽죠? 이게 진짜 식물이래요. 그래서 물도 줘야 되고요. 사랑으로 가꿔줘야 됩니다. 뭔가 삭막한 제 방에 적당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LP도 사고, 했습니다. 커피 마셨어요. 엘피? LP? 엘피는 비밀이야. 그 영화가 말해도 되는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말했던 영화긴 한데. 그 아쿠아 있잖아요. 그 곡이 있는 LP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사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LP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일단 사고 보자. 그래서 LP를 사고,
그 LP 플레이어를 새로 나온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6월에 판매 시작한다고 하길래 그걸 사러 다시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말해버리면 버니즈가 다 사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않겠어. 지금 제가 그냥 가볍게 조금 화장한 거예요. 약간 아주 가볍게 버니즈들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만. 좀 뭔가 어색하죠? 코가 빨개져 버렸다. 원래 안경 안 쓰려고 했는데 어색해서. 부산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안경 빼줘? 아, 오늘 자전거 탔는데 너무 좋았어요. 자전거 진짜 오랜만에 탔는데 내가 또 길을 잘못 든 거야.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계곡은 안 갔지만, 숙소 앞에가 계곡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잠깐 봤습니다. 알아보신 분은 제가 커피를 마시느라 마스크를 벗고 LP를 샀거든요. 근데 다시 쓰는 걸 까먹은 거야. 그래서 그때만 이제 들통나고 나머지는 다안 들켰지롱. 아니 제가 사실 축제 때 머리를 묶을지 말지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댓글이 안 보여서 안 되겠어. 진짜 고민했는데 우리 파마니 씨가 언니 생머리 보여줘야지 해서 머리를 풀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묶을까? 고민이에요, 진짜. 물론 내 의상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고민을 해야겠지만. 아, 근데 또 반묶음이, 저도 반묶음을 고민했거든요. 반묶음이 약간 너무 참한 느낌이라 그냥 축제랑 안 어울릴까 봐. 복근 있냐고요? 복근 없어요. 그런 건 키우지 않습니다. 양갈래는 아닌 것 같고, 고민해볼게요. 볶음밥은 뭐야? 그거 너무 웃겼어. 호남 팔루자. 부첼라? 그런 거 너무 귀여웠어. 근데 헤어밴드 하면 약간, 뭐랄까, 이렇게 눈썹이랑 코가 더잘 보여서 좀더 멋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새벽부터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앞머리? 근데 제가 축제할 때는 엄청, 모든 멤버들이 엄청 올인을 해서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앞머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사실 저 그래서 머리를 푸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머리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머리카락에 맞아. 그래서 그냥 뭔가, 머리 묶을까 지금?
어쨌든 그렇거든요. 아닌가? 풀을까? 근데 저 여러분 머리 많이 길렀어요. 많이 길렀지? 묵으라고요? 향수 새로운 게 있는데 나중에 보여줄게요. 아닌가? 이 느낌 아닌 것 같아. 아니, 원래 오늘 되게 샤랄라하게 입고 싶었거든요? 제가 전부터 사놓은 엄청 소녀소녀한 치마가 있는데 그걸 입고 싶었는데 못 정했어, 다른 옷을. 그래서 못 입었어. 그래서 그냥 셔츠에 반바지 입었어요. 굉장히 지적이어 보인다고요? 셔츠에 머리 묶어서 그런가? 그래서 오늘 쇼핑으로 원피스도 샀어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안 되겠다. 죄송. 제가 오늘 쇼핑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 뉴진스가 착용한 옷이라고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사진 찍었잖아요. 이거 묶어야 되나 봐. 근데 못 묶겠어요. 나 오늘 머리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 맞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버니즈가 헤드폰 절대 키다부 끼고 절대 자전거 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이제 한쪽만 꽂고 소리 엄청 작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옆에서 약간 자전거 프로 같으신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버블검이 나오는 거예요. 딱 그, 눈 감아도 기억나게 어디라도 따라갈래.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갓, 신기하다 했죠. 그래서 힘들게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그래서 나도 버블검이랑 하우스윗을 엄청 들었죠. 인기가요 머리? 인기가요 머리? 약간, 아, 근데, 그때 원래 모자를 이렇게 앞으로 썼어야 됐는데, 이게 무대 조명에 얼굴이 가려져가지고, 그냥 안 썼어요. 6학년 2반 아니고 2학년 6반. 6학년 2반은 너무 어리잖아요. 경찰대 합격 응원합니다. 거 닦아달라고요? 더안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합격 화이팅. 아니지. 2학년 6반이면 적어도 고2는 될수 있잖아. 근데 6학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니까.
26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나 이해가 안 가요. 젊을 때 체력 관리 하겠습니다. 아, 2학년 6반이면 26살이구나. 그럼 저는 2학년 1반. 아르바무 카이마시다가 今回のアルバム、本当に綺麗でしょ？私も欲しいです。買ったよ。私も欲しいです。끈기를늘리는팁이요？약간、이거내가하고만다。저는 그거 또 있어요. 되게 힘들 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 때, 그때 약간 이를 악물고, 내가 해야지, 누가 해.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해야지. 그래야 내 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누가 해. 화이팅.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한번 해줍니다. 위로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끈기 있는 법을 물어봤는데?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I really want I don't know. I really want to drink water right now. I'm thirsty. 부담스러워요? 그럼 어쩔 수 없고. 아, 부산말. 부산말? 그 한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근데 보통 사랑한데이잖아요. 근데 약간 사랑한데이보단 사랑한디를 많이 쓴다고 하셔서 사랑한디로 파마니 씨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랑한디. 오늘 1080 아니고 720인데? 안경 어디 거냐고요? 카린이라니까요? 이렇게 가면은 있습니다. 안경, 근데 엄청 가벼워서 많이 들고 다닙니다. 너만이야. 블루베리 스무디 배워오고 싶었는데 못 배웠어. 'Do you like football?' But I can't play. My favorite color, blue. 2시부터 기다렸다고요? 피곤했겠다. 드론 대회. 설마? 맞는 것 같아. 힘내세요. 저희 뮤직비디오 너무 잘 나와서. 근데 이렇게 하면 실명 공개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화이팅! 버니즈 드론 마스터래, 웃겨.
그러니까요. 혜린이 팔꿈치가 다쳤는데 자기도 언제 다친지 모르겠대요. 스키데스카? 私も 毎日のこと大好きです。はい。아마 마이크에 부딪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벌써? 근데 이번 축제들 다 너무 신났어요. 뭔가 이렇게까지 떼창을 해줄 수 있다고 싶을 진짜 쉽게 너무 많이 막 신나게 다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감동이었습니다.